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자, 원자재 값이 최근 일제히 상승 중이잖아요. 구리 값은 어디까지 튈까요? 그린라이트 캐피탈 측의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 데이비드 아인흔이 썬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에디슨처럼 똑똑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lectric Vehicle Charger Storage, 이 전기차 충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Solar Wind, 태양풍, 그리고 발전기나 송전기 등을 만들 때 많은 양의 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광산회사 프리포트 맥모란이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6 times, 이 주식은 실적의 16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reasonable,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The copper price, 구리값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스튜디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고문님, 구리값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장금민정 캐스터가 첫 번째 전해준 이야기는 역시 데이비드 아인혼이 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닥터 커퍼 이야기하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구리의 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뭐 동박이라든가 이런데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이 구리도요 장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구리값은 지금 1,000불대 지금 이제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15,000불대는 오래 찍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거는 25,000불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친환경이죠. 지금 구리에 대한 수요는 한 2~3년 내에 한 270% 지금 오를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가 왜 그러냐? 전기차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에는 구리가 50에서 80km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내연차에서는 20km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이 구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리에 대한 수요 많아지는데 사실 요번에 가격이 뛴 거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칠레가 전체 생산의 30%를 하는데 거의 파업했어요. 파업하고 그다음에 국경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어갖고 됐는데 요게 이제 풀리면 뭐 조금 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구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70% 좀 상승의 부분들에 반영을 했을 때는 25,000불까지 톤당 갈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구리에 관한 것들은 진짜로 투자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빠딱 길게 잡고 가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차원에서 사시면은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구리 가격이 일단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충분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장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여기에다가 뭐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사업에서도 구리의 이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리는 이제 앞으로 더 각광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또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미국에서는 12세에서 15세 사이 어린이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백악관 인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앤디 슬레이빗, 백악관, 미국에서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약 2시간 전에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CDC 패널들이 full endorsement,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놓는 것을 말입니다. 라면서 이것 이것이 도울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이 13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교 수업이 완전히 재개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화이자 백신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도 접종을 받게 되는데 자, 뭐, 이 청소년들의 접종도 접종이지만 어제 또 우리나라에서 화이자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뭐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일단 지금 3공장과 4공장, 평택의 3공장, 4공장 얘기했는데 3공장까지는 스위스의 론지에서 일단은 모든 물량이 지금 차 있답니다. 그래서 4공장이 돼야지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 뭐 얘기들은 한 것 같은데 뭐 이제 CMO로 할 거냐, CDO로 하니까 개발, 그러니까 세포주를 받아서 할 거냐, 아니면 단백질 받아서 세포주로 전환하는 것까지 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기술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조금 지금, 뭐, 아직 그 진전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5월 21일 날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렇죠. 그 전까지는 조금 진전된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생산 캐파 자체가 지금 부족한 게 삼성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화이자 백신 이야기가 어제 나오면서 삼바가 이제 주가가 4%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거래가 마감이 되긴 했는데 실제 이제 휴민트를 통해서 우리 고문님께서 취재해 본 결과로는 생산 캐파가 녹록치 않다라는 네. 것은 좀 아셔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화이자 백신 이야기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함지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만 주식이 크게 휘청기면서 아시아 증시 전체를 폭락 장세로 이끌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대만의 복지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스 중이 어제 의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만 내에는 more than two chains of transmission, 감염 고리가 두 개 이상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들의 sources, 원천을 하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in critical condition now,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만약 the slightest failure, 우리가 격리나 방역에 있어서 아주 자그마한 실패라도 있다면 바로 3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만 증시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뚝 떨어졌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문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셀럽 이야기인데 뭐 셀럽이라고 네. 하기보다는 대만의 네. 위생복리부 장관입니다. 네. 자 어제 대만 증시가 정말 출렁거리다 못해 폭락을 했는데 그렇죠. 자 여기에 뭐 코로나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TSMC도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TSMC의 4월 실적이 너무 부진했죠. 네. 그래서 뭐 TSMC라는 게 대만 증시의 30%입니다. 거기가 흔들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앞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비대면 수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경기 둔화로 오는 거 아니냐. 그것이 어저께 한국까지 전달이 됐죠.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가 7만 전자로 간 부분들이 있고요. 대만에서의 이런 뭐 감염 부분들은 사실 전교 1등이 수학 문제 하나 틀리면 뭐 얘기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지금 뭐 7명 정도, 뭐 10명 정도 나오는 수준이에요. 아. 그래서 크게 뭐 저걸 하지 말고.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TSMC에 여러분 많이 보셔야 되고요. 현재 이렇다면은 뭐 매출이 지금 마이너스 한 9.6%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진짜로 시스템 반도체 지금 1등이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진짜 수요가 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향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길게 갖고 가기 위한 지금 업체들의 노력이 굉장히 뭐 아주 치열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빠르게 TSMC도 여기서 자기네 실적을 만회하는 부분들로 좀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금 뭐 이것이 그냥 수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 막혔던 부분이지 요것이 네. 이제 뭐 3분기 되면은 사실 지금 뭐 폰 같은 것도 다 비수기거든요. 그렇죠. 요 손학비만 잘 피하면 슈퍼 사이클이 계속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뭐 신중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 이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 TSMC가 지난달에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13.8%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이 왔고요.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전해졌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8만 원 잠깐 이탈을 하다가 그래도 어제 종가는 8만 원을 지켰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우리 시장 또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오늘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있을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다시 한번 출동을 할지 뭐 잘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최영호 고문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셀러문 마니티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